안녕하세요. 나는 사장이다. 정윤 회장입니다. 오늘은 냉장고, 음료수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음료수 냉장고에 있는 냉각팬, 안에 외부 팬이 고착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부를 때 교환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보면 냉각팬이 지금 고장나서 지금 빠져있는데요. 그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냉각팬 고장나서 빠져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오래돼서 이렇게 열이 받아서 노랗게 변한 게 보이죠. 그리고 냉각팬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냉각팬은 이제 이렇게 잘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그 고착된 냉각팬 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냉각팬하고 동일한 모델을 사서 구매를 해서 이렇게 조립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조립하는 거는 냉각팬이 아래쪽에 있는 냉각팬과 거의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위에 지금 이제 보이는 냉각팬은 순환팬이라고 그러죠. 그 냉장고 내부에서 순환을 일으키는 그런 팬인데요. 일단은 설치를 해보고 어떻게 되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냉각팬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내부 순환팬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연결돼서 이렇게 팬이 돌아가는데요. 뭐 팬이 없다고 해서 사실은 냉장고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 아래까지 냉기가 팬이 없을 경우 바람 때문에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팬은 반드시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 팬이 멈췄으면 혼자 팬이 돌지 않다고 멈추면 나중에 과열돼서 냉장고에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스스로 냉각팬들이 돌아가는가, 냉각팬이 멈추 이렇게 냉각팬 같은 경우 이렇게 만져보면 돌아가는 게 뻑뻑하고 이러면 냉각팬을 교체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냉각팬을 뺐던 자리에 새로운 냉각팬을 연결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 철판이 있는데요. 철판에 있는 팬을 빼고 새로운 팬을 집어넣고 너트를 이렇게 쪼게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프로펠러를 쪼게 되겠죠. 네, 완성돼서 조립된 경우입니다. 이것만 냉각팬을 다시 교체를 해서 전선만 연결하면 기존에 그 고장난 냉각팬을 대신해서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각팬을 설치 전에 냉각팬 쪽에 이렇게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닦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꽤 많이 묻어 있죠, 먼지가? 냉각팬을 깨끗이 닦고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립된 팬을 여기에 꼽아놓고 나사를 쪼도록 하겠습니다. 뒷팬 전선이 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전선을 팬에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좀 이렇게 팬에 전선을 놓고 다시 한번 설치하겠습니다. 지금은 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조금 전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팬을 가리는데 거의 한 2만 원 정도, 팬 모터만 필요를 하기 때문에 2만 원 정도인데, 실제로 사람을 부르면 출장비하고 합해서 최소 한 10만 원 정도는 들것 같습니다. 팬 같은 경우 팬 교환을.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이게 전기를 잘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한이니까 아마 한번 열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자리에 같이 묶어서 전선을 원래 여기서 이렇게 하나를 분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교류니까 방향은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교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일단 이렇게 잽으로 연결은 다 했습니다. 연결은 다 하고 그리고 팬도 이렇게 하고 일단 팬이 돌아가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뚜껑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있거든요. 잘 돌아갑니다. 엄청 빠르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크게 문제 없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 순환팬을 고쳤습니다. 고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실제 드는 비용도 한 2만 원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게 가장 저렴하니까 인터넷으로 먼저 이렇게 꺼내서 품번을 보시고
동일한 모델, 동일한 폭도를 쓰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내가 모터 자체가 왼쪽으로 도느냐 오른쪽으로 도느냐에 따라 바람이 나오느냐 들어가느냐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바람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뒤쪽으로 바람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바람 구조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고, 가장 좋은 거는 기존에 있는 품번하고 통일한 품번에 모터를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마지막 정리까지 되었습니다. 이상 나는 사장이다 청년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준비하는 셰프들의 선택 레시피 코리아. 지금 먹을 직구